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 네, 들어가시더니 간단하게 네. 뭡니까? 이거 무슨 용어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주목받으려고 막 하는 거. 글쎄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요. 아, 오드리 헵번. 이거는 네. 이 사진 아까 내가 이 화면 봤는데 네. 이 사진은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코바나 컨텐츠 할 때 네, 아. 그때 필립 할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어요. 엄마, 이 점핑하는 그 찍는 대표적인 사진작가를 초대해가지고 전시회를 연 적이 있어요. 아.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드리 헵번이에요. 그걸 탐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작가를 오드리 헵번 찍은 사진 중에서 점핑한 사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휴일 나온 거. 아주 옛날 영화. 그 영화를 연구를 하고 오드리 헵번은 영화 사상 가장 영혼이 아름다운 여배우로 점핑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배우고 싶었겠죠. 암이 아까 그 사진이 암이 걸린 상태 속에서 소말리아를 가서 죽을 때까지 그 인류의 그 가난한 지역에 다니면서 뭐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진이 오랫동안 오드리 헵번의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나도 저렇게. 나도 좀 깨끗하게. 마침 기회가 온 거야, 지금. 나도 깨끗한 여자야. 나도 영원히 아름다운 여자야. 오드리 헵번은 성형, 얼굴에 칼 안 댔습니다. 네. 성형수술 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거의 유일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그리고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션 헵번이라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월호 때, 진도에 가면은 세월호 기억의 숲이 있어요. 무궁화 동상이 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그 아들이에요. 션 헵번입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들이 인류사에 말 그대로 빛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김건희 여사도 보고 싶었겠죠. 배우고 싶었겠죠. 주가 조작했던 그 멍해를 치고 싶었던 거예요. 성형수술한 것도 다. 그것도 치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어린이를 저렇게 했는데 저는 이건 캄보디아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이것은 나라의 국격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의 화보로 삼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캄보디아가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뭐 괜찮습니다만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거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연출했어. 이제 이거 오드리 헵번의 사진을 아는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사진전도 제가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캄보디아 그 어린 그 가난에 지친 어린이를 찍고 사진을 찍어서 오드리 헵번 행태를 보였다. 캄보디아는 뭐죠 그러면? 이거는 저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제가 보고 더더욱이 그걸 알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말 나라 망신이죠. 한두 장면이 아니더라고 사진이요. 네. 그리고 대통령 공식 행사가 있잖아요. 다 영 네. 퍼스트레이드는 거의 따라다녀야 돼. 따라다니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같이 하는 거죠. 네, 같이 가는 같이 하는 건데 자기만 별도로 비공개 일정이라고 해서 비공개 일정인데 공개가 되는. 뭐 사진만 공개. 사진만 공개한 거죠. 찍은 거 연출한 그러니까. 거지 다 연출한 거예요. 그 사진 굉장히 많은데 연출한 거 연출. 한일 정상회담 때에도 우리나라 기자들 다 뺐다면서요.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로 궁금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일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기시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오늘 정도는 이제 일본 언론을 봐야 돼요. 이제. 아니, 그걸 왜 공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뭔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사는 종복인데 네. 왜 공개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가장 중요한 예민한 문제인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왜 기자들을 제외시키는 거야? 대통령실에서 정례중 것만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 뭐 전두환한테도 이러진 않았어. 안 그랬어? 당연하죠. 그럼요. 네. 전두환한테도 이러지 않았어. 실수한 이러지 않았어. 아, 그래서 일본 기시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 한국 언론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고,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일본에서 언론에, 일본도 언론을 아마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거기 유리한 것만 보도하겠지.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만, 우리 기자들 다 빼고 한일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니, 얘가 있겠죠. 구적적인 내용을 합의했겠지.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런 결론이 안 났다고 넣어있는데. 공식 발표를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얘기했겠죠. 그래서 기자들 뺐을까요? 우리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네, 얘기했겠지, 분명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안 봐도 뻔하지. 그러니까 언론인들 뺀 거예요. 앞서 오드리 헵번의 이 가장 인류 역사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영화배우의 코스프레 한 네. 김건희 여사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오드리 헵번을 모욕하는 것이고 캄보디아의 국격을 오히려 더 훼손하는 것이고 더더욱이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세계에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그 제 개인 의견인데 박사님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도 뭐 할 건 하고. 해줘요? 할 건 하고. 아니, 공식 명칭이에요, 여사가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공식 명칭이죠. 김건희 씨가 공식 명칭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일반 개인이고, 그거는 학교 해주면서 비판도 비판하고, 알겠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유영화 교수의 이 발언에 대해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 제 얘기한 건 아닙니까? 박사면 박사. 아, 그렇습니까? 의견 말씀드린 네, 거예요. 예. 자, 모닝 컨설턴트 또 좀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얘기는 뭐 네네. 우크라이나 문제 좀. 이 모닝 컨설터라고 저도 네. 좀 최근에 이걸 알았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날 네. 전 세계 22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도를 조사를 하는데 있는... 이게 보니까 저는 뭐라서 이게 네. 아니 인터넷으로 뭐 그냥 온라인으로 한다 봤더니 어제 일요일 날 총일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게 간단치 않아요. 이 온라인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마케팅하는 기업인데 네. 거기서 그걸 조사해서 마케팅하는 그 네, 글로벌 네, 업체한테 네.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국내에서 뭐 언론에서 그냥 온라인 조사한다고 그러면은 뭐 대충 그러니 생각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매주 목요일 발표하고 일주일 동안의 여론을 날짜별로 시간별로 또 남녀 지역이 나눠가지고 네. 조사합니다. 표본은 인구가 나라마다 인구가 다른 게 달라요. 네. 뭐 500명 한 데도 있고 미국 같은 데는 몇만 명 한 데도 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만 보통 500에서 5,000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네네. 거기서 이제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질문도 다 각 나라마다 복잡하면은 네. 다르니까 간단하게 네. 현 대통령, 지지자, 총리를 지지하느냐, 네. 지지하지 않느냐 딱 두 가지 묻는 거예요. 깔끔한 거죠 이렇게 물었는데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좀 띄워주세요. 네. 11월 10일 날 발표에 네. 뒤에 넣어놔요. 보면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거를 11월 10일 날 발표했습니다. 2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밑에 있죠? 이거 글로벌 리더 어프루벌 트래커라고 해서 예, 예. 요거 막 요거 전했고 예, 예. 보면은 붓기 있는 거. 대통령 예, 네, 예, 요 예. 22개 나라입니다. 보면은 자, 쭉 보시면은 제일 1등이 인도죠. 모디 총리. 요거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 압도적인 1등이에요. 모디가 압도적인 1등이고 쭉 가다가 중간 하위에 일본이 있죠? 일본이 24%. 중간 하위에 그 꼴찌 수준이네요. 한국이 22등, 윤 20%.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한다고 생각하느냐, 지지하십니까? 할 때 네, 지지한다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2개국 와서 꼬치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중간은 그 전쯤 19%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1% 올랐답니다, 그나마. 아, 그래요? 네, 네. 그나마 올랐답니다. 이거는 북한 도발 때문에 보수표가 뭉치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올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계속 꼴찌였어요. 뭐, 계속 꼴찌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하고 이제 일본이 지금 싸움인데 지금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금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도 지금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도 없고 몇 년 전에 네, 선거기 때문에 이번에 갖고 지소미아 좀 더 복원시켜주고 또 좀 군사동맹도 하고 참 잘해줬네. 남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기시다는 지지율 좀 올라가겠죠. 자, 인도가 1등이었는데, 여론조사를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인도를 봤는데, 인도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포스트 차이나입니다. 중국 이후에 지금 인도라고 할 정도입니다. 네. 거의 유일하게 세계, 지금 이 와중에도 경제 성장을 구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식민지 국가가, 명목 GDP, 우리나라에 일본에 이제 PPP, 구별 기준이고, 명목 GDP 기준으로 식민지 모국을 뛰어넘은 나라가 첫 번째가 인도예요. 영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인도가 빅5예요, 이제. 영국은 6등. 인도하고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 인도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도에 대해서는 신경 요만큼도 문재인 정부 때 신경 많이 썼어요. 아, 많이 썼죠. 그럼요. 네. 그 시장 대해서 네, 네, 네.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로 구성하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1등을 받았던 이유를 쭉 봤더니 인도는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이 돼 있고요. 안정이 돼 있고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빅파이 경제 대국이 됐고 거기다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미국 편 들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미국 편 들었느냐. 우리는 중재하겠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격찬을 받으면서 역시 인도다. 할 말 한다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론이 모두한테 모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이 해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뭐 바라지도 않지만 다른 네. 사람이었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디가 1등이고 네. 명목 GDP가 8,500억 달러 드디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식민지 국가가 식민지 모국 영국을 뛰어넘어서 5위가 된 인도 모디 총리가 세계에서 1등이고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 윤 대통령은 어찌였다. 우리도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던 국가 아니었어요? 네. 문재인 정권 이후에 진짜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넘어서 가능하죠. 예. 넘어서려고 하는 그 경계선에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넘어섰을 거야. 정확합니다. 네. PPP로 따지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을 우리가 앞질렀어요. 맞아요. PPP 때는 이제 명목 GDP가 2022년에 뛰어넘으려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윤 대통령이 온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달목에서 떨어지고 우리는 이제는 대만한테도 밀립니다. 대만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갖고 있고 내년에는 더더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 저 3부에 저희가 브라질의 위기 민주주의. 아, 네네. 그룰라 때 브라질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섰잖아요. 7대 강국이었습니다. 7대 강국. 7대 강국. 그런데 룰라가 물러선 다음부터는 브라질 경제는 확 빠져버렸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드디어 이번에 이거 결선 투표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번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점도 말씀드려요. 네. 이겼다라는 네. 거. 그 미국에서는 충격이라고 얘기할 만큼 보도가 되고 막 그랬었죠. 네. 자, 그러면은 저 다른 외신 좀 살펴볼까요? 아, 요거는 그 모닝 컨설트 얘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외신에 넣은 내용 중에 하나 몇 네. 개만 따로 적었습니다. 네. 외신에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간단하면 정리하고 박사님 네, 그럴까요? 예. 뭐 그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이 외신이 우리나라 국내 언론을 리드했거든요. 진짜 언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죽이 이렇게 약하고 그러면은 비행기처럼 게 다 안 태우고 한일 정상회담인데 들어오지 마. 언론 진짜 받아쓰기 이제 그만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기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갖고 놀 겁니다. 뭐 뉴욕타임스 분명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 CNN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재난이 발생했는지 NBC는 같은 경우 한국 정부 책임이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느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우리 박사님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조사에 나온 경찰에 대해서 이례적이다 이런 보도들.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국가가 응답해야 된다. NHK 일본에서도.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윤석열이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느껴지십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할로윈 재앙 이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리더였다. 이게 모닝 컨설턴트 얘기예요, 그죠? 네, 네. 모닝 컨설턴트 설문조사에서 72%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 가디언지. 이건 한국의 시위. 한국에서 분노가 커지면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한다. 한국은 BBC에서는 한국의 시위로 청년들의 정의를 요구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거예요. 예? 이런 보도들이 국내 언론에서 안 나. 국내 언론에서는 보수 집회와 뭐 진보 집회와 같이 열렸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데 네. BBC 방송에서 한국은 시위로 청년들이 정의를 요구한다. 분노의 물결, wave of anger 하세요.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외신에서 하고 있다. 자, 박사님 네네. 준비하신 것도 없겠죠. 워싱턴 포스터가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닝 컨설턴트의 설문조사를 인용할 정도로 모닝 컨설턴트는 미국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 네. 기관이다 참고하시고 네. 또 제가 꼽은 외신은 뭐냐면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것은 그거 기억나시죠? 푸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자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갑자기 10월 27일 지난달 27일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거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한일관계 파탄날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재개하면 한국 어떻게 놀래? 우리 알고 있다 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뭔 뚱뚱한지 같은 소리야? 한국이 무슨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 오바하지 마. 이 정도 생각이 국민 여론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다가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 대통령님 푸틴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8일 용산 출근길 문답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 없다. 그럴 계획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주권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맞습니다. 푸틴이 오바나 보다 쫓기다 보니까 뭐 별 얘기도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1월 11일 날 한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자.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아이고 우크라이나에 이걸 러시아인데 러시아와 한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알겠어 이거 이상한데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실에서 좀 문의를 제기해야 될 것 아니야? 봤더니 바로 국방부 해명했어요. 미국과 탄약 수출 협의를 하고 있다. 신한 거지. 최종 사용자는 그다음 미국이다 이 말. 포탄 사용자는 미국이다. 그 거짓말이고. 아니 미국의 사용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포탄이 실명제가 있습니까? 쏘면 알 수 없는 건데. 실명제? 아니 이걸 도대체 그래서 야 이것을 국내 언론은 모르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해명한 것이 이 포탄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쓰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 언론은 놓쳐버렸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우리 국방부가 어쩔 수 없이 해명한 이 내용까지도 푸틴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인도적 지원은 괜찮아요. 당연히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죠. 살상용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적대적 관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준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하고 사실상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신호야. 그래서 전문가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위기가 다시 동북아로 옮겨올 것이다. 이제는.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기만 제공합니까? 충분히 한미일 동맹에 이제는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중의 삼각체제가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치하는 국면이 조만간 전개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겁니다.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번에 인도 태평양에서도 윤 대통령이 한 얘기는 결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국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선언한 것이거든요. 아니, 따라가 아니라 돌격대로 한다니까. 돌격대로 그렇죠. 조용히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 자기가. 네. 미국 바이든 얘기를 먼저 해줘. 미국 입장에 봐 얼마나 귀여워. 그냥.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 아세안 글로벌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 시장의 확대로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아세안 국가들을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 협력의 훈련기지로 삼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결국은 동북아의 전운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 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어. 정말. 한 개 더 할까요? 하세요. 예.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네. 미국 대통령이에요? 일본 대통령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넣을지 넣으면은 즉각. 이거는 한러 관계는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쪽에서 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스라든가 이런 거 다. 그렇죠. 우주 기술은 상당히. 아, 이거 우주 기술. 네. 이거 끊기면 한국 경제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이거 알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참으로 위험한. 참으로 위험천만한 질주를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억지로 지금 무리인데 앞으로 중국이 러시아가 어떻게 놓을지 또 이와 짠 북한이 어떻게 놓을지가 우리한테는 참으로 고민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터의 미셸리 기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기사는 안 나왔고 SNS에 올린 글인데 네. 10일 날 네. SNS에 올린 그림에 의하면 MBC가 대통령 전용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예, 예. 또 다른 기자들도 한일 정상회담 때도 다 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MBC가 내리라고 하니까 군대에서도 막 무슨 윤 대통령이 무슨 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욕보이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셸리 기자가 MBC의 대통령 전용의 탑승 금지를 트럼프의 백악관과 비교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지만 내 기억과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백악관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를 배제한 사례는 없었다. 국내 언론은 트럼프도 했다 이렇게 얘기해. 미국도 하고 있는 거다. 국내 언론은 도대체 자기 얼굴에 침뱉기하고 자기 부정을 계속해서 서포트해.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 이 미셸리 이 기자인데 내 기억이 없었다. 그래 내가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찾아봤습니다. 진짜 봤어? 없어요. 트럼프가 2018년 중간선거 다음 날, 중간선거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할 때 중남미에 뭐 벽을 세우니 하면서 이 카라반들에 대해서는 친일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누구냐면은 다음 날에 짐 어코스타. 짐 어코스타 기자를 뉴욕타임스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얘기 울었습니다. 이게 침입자라고 막말한 거 아니냐 얘기하니까 당신이 기자가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을 기자로 보면 CNN이군요. CNN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무리하고 끔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해당
백악관 기자가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는 시간에 넣어했습니다. 맞아, 맞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자, CNN 기자, 다음부터 백악관 출입 금지됐어요. 그렇다고 CNN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못하느냐? 그거는 그건 아니었대. 그거는 국가의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트럼프는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은 기자들한테 내리라! 까지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도 비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얘기가 미셀리 기자의 조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립니다만 그 대통령 스케줄이라는 것은 아주 촘촘하게 세밀하게 다 비행기에 누가 타는지 여권도 다 받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MBC 기자의 여권도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받아서. 네,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 저 뭐 프로세스 밟고 있는 이틀 전날 네. 타지마 그런 거예요. 네. 누가 그랬게요? 김은희 선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아, 그래요? 왜요? 아, 그 때문에? PD수첩 MBC 대역 안 세웠다고. 저는 혹시 이것도 이왕 말로. 아니,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윤석열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타지 말라고 그랬다면 그럼 아니, 다 MBC 기자들 여권 다 받았어. 타는 걸로 다 돼 있어. 좌석까지 다 나와 있겠지. 호텔에 다 룸도 잡았겠지, 다. 스케줄 다 잡았겠지. 근데 이틀 전날 타지 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겠어? 그 김건희 여사가 그거 막 합리적 추정이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MBC PD수첩에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대역 이름 안 밝혔다고 항의했잖아 또 MBC. 아 그랬다 그렇게 연관해서 자 뭐, 아니 그 다른 사람들이 정치 평론가들이 많이 얘기해요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대중요한 거는 뭐 김은희가 시켰느냐 시켰는지 안느냐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아니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 대통령 했다는 더 큰 문제죠. 윤 대통령 아니 중요하죠. 그래요? 네. 실질적인 권력은 김건희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아 그래 알겠어요. 그건 다 알고 있는 미안합니다. 사실이고. 예예. 예. 저는 얼마 전에 예. 김건희 여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상당히 감성적인 행보의 사진을 많이 보냈어요. 장병들이 그 이제 결국은 모든 기장기들 다 기장하고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때.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몇 개가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근거 없는 저만의 추측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 대통령 따라가가지고 앞서 그런 그 좀 낯선 사진을 찍는 모습만 보였다. 한국의 세월호 아 한국의 이태원 참사한테는 가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하더니 캄보디아 가가지고는 잘 찍네 이런 말 올까 봐가지고 사전에 물타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종의 조금 이렇게 어떤 그 좀 교통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국민이 그 사진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속으면 안 돼. 이 여자는 진짜 오드리 헵번 같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깨끗하고 투명한 여자야. 이렇게 생각 그 연출하는 거 아니야. 네. 연출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천만의 말씀이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저 뭐야 저 뭐야 그 무슨 저 주가 조작을 해? 도이치뱅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의 바로 비행기 타고 가기 직전에 이태원 참사의 장병들이라든지 하면서 이게 막 껴안고 우는 모습이라든지 네. 이런 걸 계속 사진을 보여내길래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딱 이번에 보니까 연결이 되는 사진이에요. 딱 연결이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걸 하기 위해서 왜 이상한 행보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한국에서 그런 행보를 일부러 보인 것이 아닌가. 아, 제발 국내에서 표절하고 뭐 논문 위조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그래. 우리 국내에서 그건 처리하면 돼. 네. 외국에 나가서까지 좀 우리나라 망신 좀 시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선 변호사님 오늘 왜? 이렇게 하시니까 좋죠. 외신 이렇게 한 주간에 있었던 외신을 정리하셔서 월요일 날 싹 얘기해 주시면. 이거 중요한 거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기초자도 취재자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보면은 왜냐 국내 언론이 안 나니까 잘 보도 안 된 거 안 나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예 국제 정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네, 우리나라를 보는 눈도 좀 크게 네, 키워야 뭐 그렇게 좀 네. 해주시면 일요일 날 아무 쉬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거 다 보시려고 힘들고. 자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